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성능순위 탑10입니다. 선정 기준은 악마의 열매의 능력, 작중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0위에는 검은수염 해적단 도크큐의 애완말 스트롱거가 먹은 말말 열매 모델 페가수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스트롱거는 본래 평범한 말이었으나 검은수염 해적단이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며 말말 열매 모델 페가수스를 획득하게 되었고 스트롱거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롱거가 먹은 악마의 열매의 모델이 된 페가수스는 원래 말이기에 스트롱거의 외형이 크게 변하진 않았으나 페가수스 특유의 날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트롱거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도크큐뿐만 아니라 티치도 스트롱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와 로우의 대결에서 스트롱거는 로우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스트롱거가 반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도쿠큐가 스트롱거에게 아 스트롱거 그래 좋은 말이었지 라고 말했기에 스트롱거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로우의 능력으로 절단되면 생존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어쩌면 스트롱거 역시 죽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9위에는 초승달 헌터 카타리나 데본이 먹은 계기열매 모델 구미호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리나 데본은 과거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티치가 임펠다운에 침공한 이후 티치의 손을 잡고 임펠다운을 탈옥하였으며 현재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가 되었습니다. 카타리나 데본이 먹은 계기열매 모델 구미호는 아직 자세한 능력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동물계 악마의 열매이기에 인간형, 동물형, 인수형이 존재할 것이며 카타리나 데본은 구미호로 변신하여 전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계기열매 모델 구미호는 복사복사 열매의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리아는 압살롬이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사냥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 압살롬의 복수를 해주기 위하여 홀로 검은수염 해적단의 본거지인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쩡한 모습의 압살롬을 보게 되었고 모리아는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모리아의 예감대로 진짜 압살롬이 아니었으며 카타리나 데본이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변신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 데본은 압살롬으로 변신한 이후 진짜 압살롬과 동일한 외형은 물론이고 말투와 목소리까지 동일하게 흉내내는 모습을 보이며 복사복사 열매의 능력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8위에는 전 와노쿠니의 쇼군 오로치가 먹은 뱀뱀 열매 모델 야마타노 오로치가 선정되었습니다. 뱀뱀 열매 모델 야마타노 오로치를 먹게 되면 일본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뱀요괴 야마타노 오로치로 변신할 수 있게 되며 목숨을 무려 9개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타노 오로치로 변신할 수 있게 되며 능력자는 9개의 머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인 머리는 외형이 독특하고 다른 머리와는 색도 달라서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자는 변신 상태에서는 9개의 머리가 모두 잘려야만 사망하게 되며 이 머리 9개는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머리를 동시에 베어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머리가 한 개 남더라도 정상적으로 야마타노 오로치로 변신할 수 있으며 뱀뱀 열매처럼 뱀으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야마타노 오로치로 변신하기만 하면 전투력이 크게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기에 뱀뱀 열매 모델 야마타노 오로치는 여러모로 성능이 좋은 사기적인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능력자가 전 와노쿠니의 쇼군 오로치이기에 이 열매는 성능에 비해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7위에는 카이도우의 딸 야마토가 먹은 계기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야마토는 어린 시절 우연히 오뎅의 처형식을 본 이후 자신도 오뎅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스스로를 오뎅이라고 부르고 다녔고 카이도우는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 계속하여 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계기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던 야마토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야마토는 우연찮게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 열매는 네가 먹을 게 아니었다 야마토 라고 말하였기에 카이도우는 이 열매를 야마토에게 먹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급결에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된 야마토는 당연히 이전보다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마토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계기 열매와 얼음얼음 열매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매우 사기적인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야마토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장면이 자세하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와노쿠니 에피소드도 끝나버렸기에 계기열매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진정한 능력을 보려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위에는 패트릭 레드필드의 소와 파투가 먹은 개개열매 모델 바케다노키가 선정되었습니다. 파투는 원작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아니며 원피스 얼리미티드 월드 레드에 등장하는 미디어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얼리미티드 월드 레드가 오다 작가님의 검수를 받은 공식적인 원피스 작품 중 하나이기에 개개열매 모델 바케다노키도 포함하여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개개열매 모델 바케다노키를 먹은 능력자는 나뭇잎에 글자를 쓰면 그 나뭇잎을 사물이나 인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을 구현화하는 것이기에 능력자가 알고 있는 사물이나 인물만 구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능력자가 그 사물이나 인물의 존재 자체만 알고 있더라도 그 사물이나 인물을 구현화시킬 수 있는 사기적인 열매이기에 발동 조건이 매우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 전 해군대장이자 현 검은수염 해적단 아오키지,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노 등 강력한 인물들을 구현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본체만큼 강력하진 않으나 그래도 전설적인 인물들을 매우 쉽게 구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사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지형을 생성해내거나 강력한 무기를 구현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기에 여러모로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위에는 전 해군 원수 생고쿠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 대불이 선정되었습니다. 사람 열매 모델 대불은 흔히 부처님 열매라고 불리는 열매이며 루피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함께 작중에서 유일하게 신의 열매라고 불리는 열매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모델이 신인 열매는 루피의 악마의 열매뿐이며 센고쿠의 악마의 열매는 모델이 대불인 점을 감안하면 성능면에서 확실히 루피가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센고쿠의 열매도 동물계 환수종 열매답게 매우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센고쿠는 정상결전에서 대불로 변신한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을 충격파 한방만으로 제압하였으며 최강의 초인계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티치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센고쿠가 충격파를 사용하였는데 루피가 고무고무 풍선으로 가볍게 방어하는 모습도 연출되었기에 센고쿠의 열매가 그렇게 사기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로저가 전성기절 센고쿠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한 것을 보면 전성기절 센고쿠가 능력을 사용하였을 때는 정상결전 당시보다도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위에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루코가 먹은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루코는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탱커 중 한 명으로 불리며 방어력과 회복력만큼은 사원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루코가 이렇게 강력한 방어력과 회복력을 소유하는 데는 무장색 폐기가 강력함도 있으나 악마의 열매 능력이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마루코는 어떠한 상처도 불꽃과 함께 재생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 무엇으로도 뚫기 힘든 강철과도 같은 방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르코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 빅맘의 헤블리 파이어, 아카이누의 마그마 펀치와 견신홍연, 키자루의 팔척 경공호, 킹과 퀸의 합동 공격 등 강력한 기술을 모두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물론 거프의 주먹에 가드가 뚫린 적이 있으나 거프는 상황마저 상회하는 강자이며 마루코는 그런 거프에게 기습을 당했다는 점도 감안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는 방어적인 부분만 보면 최고의 악마의 열매라고 평가받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보다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점과 불마저 사실상 공격에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최고의 열매가 되기에는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위에는 원피스에 숨겨진 최강자 중 한 명인 패트릭 레드필드가 먹은 박지박지 열매 모델 뱀파이어가 선정되었습니다. 패트릭 레드필드는 원피스 얼리미티드 월드 레드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지만 오다 작가님이 검수한 캐릭터이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레드필드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전성기 시절 로저, 흰수염과도 비견되기에 원피스의 최강자 논쟁에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거프는 레드필드를 시대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인물로 평가했으나 센고쿠는 레드필드를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대등한 강자라고 평가하며 레드필드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필드는 박지박지 열매 모델 뱀파이어라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전성기 시절보다 기량이 더욱 상승하며 일부 독자들은 로저와 흰수염 거프마저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박지 열매 모델 뱀파이어의 가장 사기적인 능력은 영생을 살게 해주며 늙지 않는 불로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전성기 시절에 레드필드를 죽일 수 있는 인물도 이무 정도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기에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를 먹을 레드필드는 천하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가 레드필드에게 나이 탓을 하지 말라는 일침을 가하자 레드필드는 무언가를 느끼며 영생을 포기하고 신시대의 뒤를 맡기는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위에는 사왕 카이도우가 먹은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과거 매우 사기적인 동물계 환수종 열매를 손에 넣었으나 자신은 이미 소울 소울 열매를 먹은 상태였기에 자신이 평소 아끼던 동생 카이도우에게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를 평생의 은혜로 여겼으며 빅맘에게 선물로 받은 동물계 환수종 열매를 곧바로 먹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연출하는데요. 카이도우는 아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도 엄청난 신체 능력을 자랑하던 인물이었는데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더 강력해져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이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인수형, 동물형, 인간형, 활용대거 모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웬만한 상대는 인간형과 동물형으로 상대하였으며 자신과 목숨을 걸 만한 대결을 할 수 있는 즉 샹크스 오뎅 로저 흰수염 록스급의 강자에게는 인수형을 사용하여 전력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신의 열매를 각성한 이후 카이도우는 가장 강력한 모드인 활용대고 모드를 꺼내들었고 신의 힘을 가진 루피와도 어느정도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이 왜 1대1로는 최강이라고 불렸는지 증명하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1위에는 루피와 조이보이반이 각성하는데 성공한 명실상부 원피스 최고의 열매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는 본래는 고무고무 열매라는 평범한 초인계 열매였으나 세상의 운명을 바꿀 선택받은 자가 먹게 되면 드문 확률로 각성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루피와 조이보이만이 해냈으며 루피는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5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5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면 주변 환경을 고무로 만들 수 있으며 살아있는 생물마저 고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인족을 아득히 상회하는 크기로 커질 수도 있으며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충격을 받더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사기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루피의 필살기극인 바주랑거는 단 1극의 맷집 만큼만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고인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만큼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는 원피스에서 유일하게 모델이 신인 열매이기도 하기에 다른 열매와는 격이 다른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